엑스플로 74 당시에는 고3 학생으로서 예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백완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대에는 많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뭐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했지만 성냥개비 하나를 보면 금방 꺼지지만 성냥개비 전체가 100개, 200개, 300개, 500개가 묻을 것과 같이 불이 떼다 보면 오래 타는 것처럼 학생들끼리 나는 우리 친구를 보고 친구는 나를 보고 더불어서 복을 받고 거불어서 어려움 같은 것을 순간순간들을 같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엑스폴로 74 시작하기 전에는 간사님들 지도에 따라 서울 또는 수도권 가까운 교회에 어디 교회, 누구는 어디 교회 이렇게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충현교회 가서 이틀, 영락교회 가서 이틀 정도 엑스폴로 74 참석자 신청을 받았어요. 생선 장사 옆에 가면 생선 냄새가 나고 꽃장사 옆에 가면 꽃 냄새가 나듯이 그때도 학생들이지만 다들 뜨거운 상태에 있었으니까 정동 빌딩 ICC 예배드리고 할 때 거진 기억이 한 천석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의자뿐만 아니고 통로고 뒤에 것까지 다 어느 예식장 가면은 막 극찬 예식장도 그런 거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들 모였고 뜨거웠고 엑스플로 74 시작 전에는 팜프렛 같은 것도 나눠줬고 지역지역으로 이렇게 각자 그러니까 위치가 틀리겠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각 교회들 가서 접수를 받았고 누가 얼마만큼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강남 터미널 같은 데가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종로 6가 끝트리 쪽에 주차장처럼 현재도 돼 있는 그곳에 그 자리가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서울역 여의도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가 영등포역이 제일 가깝고 용산 시어버스 터미널 또 마장동 시어버스 터미널 청량리역 불광동 시어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터미널로나 이런 곳으로 시골에서들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분들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여의도 광장 접수 텐트까지 와야 됩니다. 서울역 팀, 뭐 용산 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 시간은 없습니다. 깃발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차면 압박하면 쭉 따라서 오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출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가려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도착 시간에 와야 되니까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고 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지요. 배고프고 물 먹고 싶고 쓰러지고 그럼 쓰러지면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있는데 임시병원까지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학생들 등이 앰뷸런스 여의도 광장이면 광장서 뜹니다. 그까지 그래가지고 제발 집에 가라. 너 힘들고 저거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도 안 가요. 학생들이 안 간다고. 학생들이 걸음을 많이 걸고 막 이렇게 밥 하다 보니까 발 뒤꿈치 막 다 헐고 피가 질질 나고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더 열심을 내고 안내 그 다음에 경비 완장 이렇게 쳤어요. 근데 행동대도 있었는데 행동대는 무엇이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5분 대기조가 똑같은 거예요. 안내는 여의도 광장 안에 광장 오기 전까지는 걸 스카우트들이랄지 그런 스카우트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광장 안에는 전체는 다 ICC 학생들이 안내했습니다. 차량 안내서부터 그 앞에 단상 큰 사고 없이 참 정말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 귀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엑스플로 빵을 공장서 차들이 싣고 왔는데 나눠주다 보면 끝에 보면 모자라요. 그러니까 빵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밥도 밥차가 와서 밥을 나눠주면 끝에까지 다 갖고 난리가 났어요. 배고프니까 왜 빵은 안 오냐 밥은 안 오냐 그래서 급하게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밥차하고 빵차 고등학교 학생들을 몇 명을 고등학생들이 탔어요. 물론 장부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겠죠. 그 공장 가서 숫자 딱 해가지고 리스트대로 빵 먹고 밥 받아서 내려주라고 학생들이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틀릴 일이 없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 빵이 모자랐나 왜 밥이 모자랐나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첫날에 모자랐어요. 그럼 나중에 학생들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는 딱 맞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사형리 가지고 병원 전도, 이대부속 병원 가서 전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일했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당시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들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겁도 없었죠. 겁도 없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엑스플로 집사는 내 머리고 내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내 머리만큼 중요하고 내 심장만큼 중요했었다.